Thank you.
5월 2일 토요일 미디어 매일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묵상하실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는 시니어 동상과 시니어 대학을 섬기고 있는 이창희 목사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자성어에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는 거친 흰 무명의 겉감이고 리는 거친 흰 무명의 안감을 말합니다. 표리는 설날의 왕과 주정관리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되새기자는 뜻으로 올리는 무명의 옷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 표리로 옷을 해입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행사 때만 입는 옷이 되고 맙니다. 이에 표리가 부동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표가 겉을, 리는 안을 나타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로 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섰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분노와 저주의 마음으로 외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단순한 분노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 말 속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특별히 그들을 향해 외치실 때 외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고대 헬라 극장가에서 자주 쓰이던 배우 또는 연기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려 하며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자신들이 정한 법을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법이 더 우선시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천국 문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에 교만하여지고 오히려 천국 문을 막고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삶은 그렇지 못한 모습에 어쩌면 내가 그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겉과 속이 다른 교만한 자들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외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의 삶입니다.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 겸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낸 외식과 상반되는 말이죠. 외식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나의 뜻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태도입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며 나를 높이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도구로 바라보는 것은 교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항상 경계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소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외식과 교만으로 천국 문을 닫는 자가 아닌 진정한 겸손함으로 천국 문을 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외식과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의 마음이 앞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과 교만으로 천국 문을 닫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천국 문을 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